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네 양력으로 어, 음력은 아직 멀었고요 네 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연말 잘좀 보내시고요 자 위기 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 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한분더 해주셔갖고 예천백 네, 2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앞으로 2023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만 하셔야 될거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은 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네. 어제 네, 끝났고요. 아마 내일까지 할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네. 그래서 어그 상황들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좀 체크를 좀 하고요. 어제 제가 어 골드 저녁 시황인데 어제 골드 저녁 시황인데 골드가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주앤장님. 네. 영상 잘 보고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사님의 뜻에 동참하고죠. 지난 11월부터 행정복식센터에 한부모 가정 신청하여 두 번째 이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후원 과정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훈훈한 네 연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진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좀 일찍 자는 바람에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셔갖고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예, 새 인사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에도 새 인사 많이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 어, 선업은 계속된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유튜브를 접는 그날까지 아니면 반명의 아이들이 후원 돌파하는 그날 까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돌려 어, 줄 거는 네,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어제 나스닥이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laughs> 자. 머스크 얘기 또 나오죠. 자, 온라인 금융업체에서 작은 반동으로 시장 하락세 잊으면 안 된다.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 이렇게. 네. 음. 자, 골드만 삭스에서 4 0 0명 추가 가원 가만... 아직까지 고용이 되게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예. 자, 좀 보시고. 음. 네. 자, 그 다음에 자, 해외증시 보시면. 예. 반등 마감 했죠? 반등 한 겁니다. 예. 이 애플, 예. 공장 가동이 됐다는데, 아무튼 잘 보시고요. 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예. 자, 시티에서 또, 이제, 어그로 끌죠? 예. 좋은 한해될 것이다. 글쎄요, 과연. 네. 연준이 지금 확실히 목을 꽉 쥐고 있는데, 예. 아마 주식 시장 진짜 안 좋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래서 연준에 따라서 지금 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제 이게 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어, 연속 실업수당 초급 거서 많이 늘었죠. 어, 166만 9천 건이었는데 170만 건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신규 수당은 제자리. 그래서 이걸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주 네. 평균 이것도 네. 제자리. 음, 거의 제자리죠. 근데 얘는, 어, 이제 연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예 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실업이 증가할 때, 먼저 선반향으로 빠졌다가, 여기 보시면, 네, 여기를 보셔요. 네. 여기 선반향으로 빠진 거거든요. 아,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 부분 자, 수직으로 올렸을 때 예. 여기 선반역으로 먼저 좀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반동지고 내려오는 와중에 실업률이 올라가요 보이시죠? 그다 그 다음에 폭락을 합니다 이게 2000년 다크 버블이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자 실업률이 올라가는 요 시점에 주식이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속 실업상 선거권 수고 여기 밑에 빨간 게 그러면서 반등 줬고 자, 폭락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실업률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시장이 뭔가 다른 거에 이제 반, 어,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요이 부분이거든요. 네, 자선번향에서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반등 들어왔죠. 일단 여기서 먼저 반등이 들어왔고 지금 실업률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죠? 170만 건, 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지금 네, 널뛰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꿀팁 중에 뭐가 있냐? 이 바닥이 이제 어느 정도냐? 네, 주식이 바닥, 여기도 바닥, 그죠? 그죠? 여기도, 음, 그러면 올랐다가 내리든가 아니면 원래는 이 중간쯤 80%이 네, 정도 네,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시장을 어, 보시지 마시고 좀긴장에 네, 끈을 놓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버핏 지표 버블 지수 자 148.3, 네, 150은 150은 못 넘었죠. 예, 그래서 시가총액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율, 네, 200%에서 지금 100%까지 가는 요게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예, 120%,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락이. 그래서 보시면, 자, 올해는 140대로 머물 것 같아요. 그죠 음, 상당히 지금 견고한 150대와 지금 140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9월 달부터 150대, 네, 그 다음에 10월, 11월, 요렇게. 음. 그래서 작년 어, 11월 8일이 215로 고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 바닥을 잡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예. 그래서 어, 장기, 예, 그 다음에 긴 기간을 볼 때는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 볼 때는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공포 탐욕지수. 얘, 얘가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탐욕 구간에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이고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예, 여기 자 고점이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저점도 보이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60 이상 올라가면 탐욕, 탐욕, 탐욕. 그래서 2022년에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형태로.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로시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크로시가 나올 때 이제 어떤 어, 현상들이 나, 나타날까 좀잘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총 일곱 가지 지표 중에서 어, 지금 두려움, 주가 강세, 자 몇몇 큰 주식은 시장의 수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곡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을 필드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널뛰기. 네, 가콜 옵션. 살짝만 조정을 준 거예요. 엄청난 풋 배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junk bond. 그래서 지금은,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지표를 의지해서 가는 게 맞고요. 자, 어제 금은비. 예.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A파, B파, C파. 어제 제가 이걸 빼, 빼먹는 바람에. 아무튼, 네. 요거는 한 40까지 네, 갈 요량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은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에는 2,000달러 넘지 않을까. 자, 제가, 국채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자산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내가 100이란 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에 20. 지금 현재 주식 안 하고 있죠? 네. 자, 채권에 20. 그다음에 금과 은에 20. 그다음에 외환 환에 20. 인버스가 됐든뭐 롱이 됐든 그 다음에 현금 20. 자, 그러면 주식 안 하죠. 채권은 일부 여러분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금과우는 아주 장기 플랜으로. 그 다음에, 어좀 자신이 있으신 분은 실물보다 실물 금은 도 좀씩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저점을 말씀을 드렸죠. 자, 저점 고점 38%, 딱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보초병을 세워놓고. 어, 일본을 보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예, ETN이나 ETF 하면 돼요. 네, 예. 외국 거 말고, 외국 거는 이제 10%그 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죠? 예,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그렇게도 하시고, 실물금 모으시고. 자, 신호는 제가 다 드리는데, 진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신호는 채권도 제가 신호 많이 드렸어요. 그죠? 예.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전 추천한 게 아니고, 연습을 해보시라고, 연습. 네. 자, 추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습. 내가 자신 있다. 아, 대산이 얘기했는데, 어, 이거 이제 가네? 그러면 연습 대신에 실전을 하셔도 되고. 근데 연습이 안 되면 이게 쫄려갖고요. 안 들어가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 쫀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 이건 맞아, 안 맞아? 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쫄린 거죠. 쫄리니까 못 들어가고, 이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 뭐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피보나치가 됐던, RSI가 됐던, RSI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요 때, 네. 예. 40일, 그 다음에 50일 나왔죠. 그럼, 그래, 그러면, 지금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번 달부터 살살살 조금씩 뭐 하면 돼요? 예, 네, 분할로 하면 돼요. 아까 20%짜리. 20%, %짜리, 20 있었잖아요. 그문에. 그럼 10%는 실물금은 10%는 아, 요거, 롱 포지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이 어떤 능력에 달렸다. 그 능력을 키우려면 네, 진짜 단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가 깊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제가 떠먹여 드리는데도 못한다. 그거는, 네, 이쪽에 소질이 없는 거고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면 착실하게 그냥 저축하고 뭐 보험을 들듯이 실물금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은을 보시면 더 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저점, 고점, 얼마? 61.8%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4 개월, 5 개월 가까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올라갈 것이다. 예, 여기 다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얘도, 지난달에, RSI 42, 이러다가, 어, 지난달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50일. 그러면, 이번 달부터 살살살 분할로 하시면 되죠. 그럼 수익권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실물 금은 여러분들이 꼭 모으셔서 나중에 큰 환난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뭐 ETF나 ETN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인들이 나오면 연습을 먼저 하시고 뭔가 확신 있으시면 스스로 알아서 잘 배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시겠죠? 기회를 드린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샀어요, 샀어요만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저는 뭐, 투자 자문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종목이나 추천이 안 돼요. 네,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데, 자, 연습으로 이런 거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거는 돼요. 말이. 되죠? 응. 종목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점을 잡습니다. 뭐, 이런 신호들이 나와요. 제 입에서. 그러면 그런 걸잘캐치하시고 보시면 된다. 아 이거 지난 거 얘기하면 뭐해? 아니요. 그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61.8%. 아 이거 조정 이제 확실하게 다준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자 환율도 마찬가지죠. 자 환율도 어, 이렇게 은봉이 터지고요. 지금 현재 예, 지금 3원 정도 지금 내렸는데요. 본장에 비해서. 음.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상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주식, 저기 환율은, 자, 저점, 고점, 여기 38% 부근에 있어요. 1300원대 있어야 정상인데, 예,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이 너무 세게 눌러요, 지금. 네, 그래서 1260원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저점, 고점, 50%되돌렸고요 자, 여기서 멈출지 여부는? 네, 이제 다음 달 새해 1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방향을 틀느냐. 그런데 이 내려온 만큼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왜냐, 에, 연준의 예,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닥스 보실래요? 아, DXY 달러 인덱스. 예, 계속 형보하고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 위치가 얼마라고요? 예, 31.8%.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많이 더 내려온 거죠. 예. 너무 지금 시장에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돌아설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지금 한 4주째 여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점, 고점, 38%. 지금 요런 상황이 있고,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고점, 아, 저, 저점, 고점, 되돌림, 예. 반등, 예. 38%. 그러면 얘는 어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는 반등을 줬죠. 이때도 그랬어요. 어느 때다큰버블 때, 자 폭락을 하고 약세, 반등, 그 다음에 폭락. 자 지금 약세, 반등, 그 다음에 폭락이 남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유럽의 유럽 당국자 애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침체에 빠졌어. 숨쉬에 빠졌던 얘기는 경제가 잘안 들어간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 예,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까지도 올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동안 계속해서 가게 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안 끝났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그 위정자들의 선택 때문에 유럽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 어 유럽이 성장했던 독일이 성장했던 이유는 러시아의 아주 값싼 에너지 자원 때문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왜요? 네. 미국이 눈꼴 쉬어서 못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작전에 말려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널뛰게 한다는 얘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환율은요,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폭락하고 반등하고 막 이거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크러쉬 가 나오면 이쪽에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도 상당히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또 유가가 또 문제예요. 지금 78달러인데, 어, 이제 내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뭐 100달러, 200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완전히 새되는 겁니다. 예. 왜요? 물가가 또들썩여요 예, 올라가게 되면. 음.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연준이 급한 불은 껐어요. 비트코인입니다. 자,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고,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고요. 그거는 RSI 40과 어, MFI 30을 보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이게 테슬라였고요. 네. 그 다음에 IPO,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은 같이 동행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 접어들고 있고, 예,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다시, 어,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준이 예,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바닥을 찍으라고. 예. 근데 먼저, 어 바짝 엎치는 애들이 비트코인, 테슬라, 그 다음에 네 IPO 이런 시장들입니다. 나스닥지 현재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반등 나오는 것 같고 환호를 지르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대세 하락이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입니다. 자 국채도 드디어 반응을 보였네요. 자 고점 저점 되돌림. 네, 자50% 근처에서 지금 걸리고 있죠. 자 이거는 요요 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팔았을까? 예, 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를 날렸거든. 음. 그랬더니 살짝 엄청난 매수세와 살짝 반등 반등한 거는 매도세. 자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3개월물을 보시면 정책금리 반영을 하고 있고 2년물 4.3, 5년물 3.9, 자 30년물 3.9. 예. 61.8% 근처 왔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네. 1.76%.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자, 경기 침체를 먼저 선반영을 했고, 살짝 반등을 하면서, 어, 그 위치까지 왔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까지는 가야 된다.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은봉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의 채권 동향을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 TLT나, 자, 보시죠. 조정, 자, 상승 조정, 조정이죠. 예, 그러면 요것도 자, 얼마나 조정을 줬을까? 예, 이렇게 보십시오. 네, 61.8% 그러면 자, 안전한 매수는 요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면 좀더좀발 빠른 매수는 자, 여기 슬슬 올라가면서 예. 조금씩 모아가는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서 풀배팅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이거는 파동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자, 3파가 진행이 될 겁니다. 3파는 가장 강력한 파동으로서 그 끝을 알수 없는 파동이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저 여기 자, 몇 달러죠? 91달러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1 0 0 달러까지죠. 자,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주식에서의 아니면 예, 모든 가격 변화에 가장 정석적인 겁니다. 저점, 고점, 61.8%나 38% 돌리고, 자, 위로 튀는. 그래서 여기가 맥점. 됐죠? 예, 네. 그러면, 어, 상당히 앞으로, 어,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다. IF 똑같습니다. 요거도그 다음에 TMF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음, 그러면 앞으로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좋다. 아니, 환율이 너무 센데? 아, 그거, 어 예, 상승률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의 변동률이 이제 작기 때문에, 예, 크게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된다. 예, 연습하세요. 음, 연습이 중요합니다. 해본 것과 안 해보는 건 차이가 있다. 아니, 대산이 조정 좋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살살 매수 한번 연습해봐라. 그 다음에 돌파할 때는, 어, 나름 한번 물량도 실어봐라.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연습 금액이 비중이 있으면 그거 갖고 해보는 거죠. 실제로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얘가 역사, 역사적으로 거의 저점이죠. 요 짧은 기간 동안에 보실래요? 네. 그죠? 거의 저점이에요. 네. 이거. 그럼 이런 거는, 네. 해볼만 하지요. 아 RS 얼마예요? 29죠.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달부터 보시고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연습 고점 돌파할 때또 매수 연습 아,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주로 이제 연습 위주의 어떤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10년 물과 2년 물 금리차. 자, 올라가다 살짝 조정을 줬는데 자, 얘는 자, 플러스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0년 물하고 3개월 물. 자. 10년 물고 아, 30년 물고 5년 물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인버전 이후의 폭등 풍당 폭등 풍당 폭등 무슨 뜻이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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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부자업사태 닷컴버블 리만사태 올버블 붕괴 예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붕괴가 될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요 예. 지금 채권 시장이 더 이제 더위에 있으니까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선반영 됐고 지금 네. 만약에 폭등하게 되면 폭락. 네. 요 어디까지 갈지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체크. 간단하죠 이겁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겹쳐 보 시면 이래요. 네. 근데 이번엔 나스닥이 훨씬 더 세죠. 그죠? 예. 네. 얘보다. 그래서 이때, 다컴버블 때는, 이제, 모습을 보시면, 자, 나스닥의 상승 비율과,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리먼 사태 때, 거의 비슷하고, 여기는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중요한, 예, 그림이죠. 정보고, 예. 더 폭등을 했죠? 나스닥이. 응. 음. 괴리가 있습니다. ,이. 그래서 지금 폭락하고 있고, 폭락하는 속도도, 애가 훨씬 더 빨라요. 나스닥이. 음.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새롭죠? 네, 그래서 지금, 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지표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네.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SJB. 자, 하일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마다 보여 드리나요. 이제 그 그레이드 등급에. 네. 그래서 지금 하일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1 2, 3파가 진행 중이다가 3에 1, 3에 2. 자, 3에 3에3 중에 있죠? 예. 네. 여기 20달러 돌파하면요. 한계 기업들의 부도가 막 나올 겁니다. 이제. 연준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어제 1% 정도 빠졌는데, 지금 저점은 이탈을 안 시켜요. 지금. 잘 보셔요. 음. 그래서 내년에 이쪽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NDQ, SPX.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지금 세 개가 진행 중에 있고. DJI. 마찬가지죠. 보이시죠? 네. 자, 폭락을 하는. 얘는 고점도 똑같아. 음. 2000년. 지금 현재 1929년 1973년 자, NDQ 알 u 티 하나, 둘, 셋. 하나, 둘. 지금 세개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튼 진짜 진짜 버블 붕괴 신호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엄청나게 널뛰기해. 어제 애플 막2.8%뭐어 테슬라 막8%막 뛰고요. 정신없죠? 근데 뛰어 봐요. 예. 별룩이다 자, IPO 보시겠습니다. 어제 3% 올랐는데 24달러. 별 의미가 없죠? 왜요? 네, 현재 지금 20달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결국 여기 올 5월 달 저점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이 확실하게 붕괴된 모습. 네, 그러니까 20달러 붕괴여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DR 호튼. 자, 얘 거래량 섰어요? 안 섰어요? 없지요 페이크 예.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예. 하락 반등 61.8%자 이때도 하락 반등하고 폭락이 남았죠. 이제는 시파가 이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2년 정도에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2007년 2월이었고요. 바닥이 언제였냐? 2008년 12월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폭락을 했죠. 얘도 지금, 이제 그럼 내년 후년, 24년까지의 폭락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락률은 90%. 그래서 얘는 한 1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왜요? 버블이 끼웠잖아. 똑같은 상황입니다. 버블, 버블. 그죠? 그래서, 자, 코인 시장, IPO 시장, 주택 시장. 주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주식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네. 잘 보시고, 자, 로셀 2000이죠. 어제 거래량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평균 정도는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얘도 한2.5% 상승 그렇지만 큰 아주 의미는 없다. 살짝 반등에 불과하다. 전체 흐름을 보면 자 Vxn 어제 3.5% 빠졌는데요. 이 일단 저점을 훼손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얘기뭐다 예, 지금 음, 이쪽에 하락에 지금 배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져놨는데 이게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완전히 골로 가는 그리고 연말이라 지금 저기 돈 굴리는 사람들이 다 그냥 걸어 잠그고 휴가 갔어요. 예. 네. 그래서 큐큐큐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예. 네. 어제 2.4% 뛰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이 바닥 근처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요.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폭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만선이 붕괴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시그널입니다.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자 제한적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락 추세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자 200일선을 보더라도 방향이 아래 방향 네, 하락 추세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그냥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800선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고요전 세계 시장이 진짜 안 좋다? 그러면 4,000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지수 어제 거래량 많이는 안 들어왔고, 기본에, 예, 살짝 3% 상승. 하락폭이 크지요? 그래서 얘도 여기, 에 예, 저점이 붕괴되는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저점이 얼마냐? 약한 2,000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이거죠? 고점, 저점, 되돌림 38%에 지금, 네, A파, B파, 그 다음에, 무슨 파? C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C파가.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2,000선, 저점을 붕괴되고, A, B하고 이제 C가 어디서 끝날지는 잘 봐야 된다. 제 예상은 한 1,000선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팬데믹 저점까지도 무너뜨릴 것 같고요. 앞으로 대세 하락의 주범은, 반도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 너무 또, 어 야, 이거 이제, 거의 다 이제 저점 아냐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RSI가 지금 여기가 현재 열면 45인데, 이게 풍덩 빠, 한번 빠져줘야 돼. 왜? 연준이 목을 딱 틀어지고, 지금 빨리 토해내라고, 예. 네. 기절하게 일보 직전까지 보낼 겁니다. 골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볼게 S&P 500이죠. S&P 500 어제 1.75% 상승을 했다고 보지만, 거래량이 꽝입니다. 외매가 예. 없어 안, 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예. 막 날뛰게 하는 널뛰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내년 상황이 제일 궁금해요 요거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 모양이 똑같잖아요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여기 저점 여기 보이시죠? 예. 네. 반등 주고, 얘도 반등 줬고,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등하죠. 이렇게 막, 예. 네. 그래서, 반등을 준다고 이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가면 또 걸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추세 형성될 때는, 웬만한 사람들 안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내년 초에 이런 거, 크래시 나오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자, 뭐가 있죠? 1월달에? 예,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들이 얼마나 부러지냐? 특히 대형주들. 뭐, 좋게 나온다면 널뛰게 할 거고. 음. 그래서 내년 하나의 화두는 뭐가 된다? 실적이 받쳐주느냐? 시, 시장에서. 아마 급등락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때. 이때는 리먼 브로더스라는 엄청난 투자 은행이 예, 붕괴가 되면서, 망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지만, 이번에 이 하락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어, 그 다음에 다우지수 네. 어제 거래량 한 개도 안 들어왔어요. 네. 왜냐면 하 30종목이니까, 거로 장구니까, 뭐,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1%밖에. 그래서 여기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다우지수 봐도 지금 멈춰 있고, 자, 월봉에서 로고를 보시면, 네. 지금 120년 추세, 이거 까만 거, 살짝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예상은 지금 현재 다이버전수 잘 진행이 되고 있고, RSI 52. 네. 그래서 얘는 한동안 많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2만과 18,000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음, 내일 뭐 오전, 내일 오후, 저녁에 어,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오늘 저녁에는 선물 시황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뵙겠습니다. 자 편안한 연말 좀 되시고요. 네 어,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특히 네 아이들 후원 진짜 많이 좀 신경 쓰시고 많이. 예, 내년엔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는 복을 많이 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하시고 투자는 어떻게 한다? 어, 내,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음, 저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책임지고 자, 신호 어, 이거 좋아 보여요 자, 61.8%예요 38.2%예요 그러면 네, 연습 네, 실제로 드랄락날락 연습.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